오늘은 천간의 왕세 강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은 대표적으로 음양의 두 가지 기운이 있죠. 임수와 병화가 있고요. 계수와 정화가 있고, 갑목과 경금, 을목과 신금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대개 임수 병화를 이기라고 해서 두 가지 음양의 기운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천간을 공부할 때는 흔히 임수 병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목적을 설정할 때 우리는 임수와 병화를 보게 되죠. 그리고 정화와 계수는 목적에 따른 실력이 되는 거죠. 목적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갑목과 경금은 이제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을목과 신금도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단지 이제 과정이 이 과정과 시작하는 과정과 완성된 마무리된 과정이 차이가 날 뿐이지 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가령 목적이 정해졌으면 이 목적에 맞게 능력을 만들어서 이 능력에 대한 과정, 그러니까 실천 과정이라고 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완성 과정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러한 첨가는 목적, 실력과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것이고 과정이죠. 요거는 이제 시작 과정이 되고 요거는 이제 완성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하나 실력이면 어떤 실력인지 맞춰가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화를 한번 볼까요? 먼저 정화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정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흔히 학문 중에는 훈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고 고증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창의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있어 왔던 학문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보니까 고증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작이 아니라 훈고나 고증학처럼 우리가 어떤 의문이 생겨서 그것이 어떻게 쓰인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을 이제 흔히 훈고학이다, 고증학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거의가 이제 창작이나 창의보다는 훈고라든가 고증학을 공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것처럼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창작이나 창의가 아니에요. 현대 시절에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정화가 마치 발명처럼 들리는 것뿐이지 사실은 창작이나 창의가 아닌 훈고학처럼 이렇게 탐구나 개발, 연구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쓰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탐구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작이나 창의의 개념이 아니라 발명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발견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쓰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발한다, 탐구한다, 연구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초적인 의미가 아니라 원래 최초가 있고 그 최초를 더욱 발전시켜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통변을 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은 창조도 좋지만 쓰임을 활성화해서 쓰는 그 쓰임도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방식이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정화는 정신적 사고방식이에요. 정화는 정신적 사고방식이고 계수는 정신적 사고방식이고 정화는 과학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는 이제 연구, 개발. 그렇죠? 연구, 개발. 과학. 탐구. 뭐 이러한 어떤 거 단어들이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화는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창의력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창의력이 될 것인가? 정화가 연구와 개발, 과학이고 탐구라고 했지만 이러한 기술적 능력이지만 이것이 이제 창의력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창의가 되기 위해서는 계수 정화가 있어야 창의력이 되는 거예요. 창의력과 그 작품으로 낸 창작이 같이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계수가 갑목으로 가는 창작력과 계수가 정화로 가는 창작력은 의미는 다르지만 기술적 창작력과 말과 글로 가는 인문적 창작력 서로 의미가 다르죠. 그렇지만 개발과 탐구 기술력과 연계를 시켜서 과학으로 발전을 하니까 창작이나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나온 정화를 통해서 이때 나온 상품이 경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화를 통해서 나오는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쓰임을 재구성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재구성을 하는 거니까 먼저 있던 것을 없애고 다시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연구나 개발 그리고 어떤 탐구나 기술력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창작이 되어서 이렇게 제품으로 나오려면 경금이 있어야 되고 경금은 이때 이제 개발된 제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 신금에 비해서는 개발된 제품이고 신금은 이때는 다시 재구성해서 나오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쓰임을 신금은 재구성을 하니까 마치 AS와 같아요. AES와 같아서 재개발하고 재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는 강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신금은 반대로 이거는 이제 신개발이 되는 거죠.
신개발이 되고, 경금은 신개발이 되고, 신금은 재개발이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초로 나온 것은 경금음, 이것은 여기에서는 갑목이 나오죠. 갑목이 나오는 개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개갑이라는 용도로 말을 쓰지 않고 처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갑이라는 의미를 써요.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쓰임으로 구성된 것을 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개발을 한 것이고, 정화를 또 이때는 응용력이라고 하고 개수를 창의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수와 정화가 같이 만나는 사람은 가장 큰 인재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인재는 되게 소외가 되어서 살아가죠. 일반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되게 소외가 되어 있어요. 이런 논리적인 것에 입각을 해서 깊은 실력을 가지려면은 연구나 개발, 탐구에 대한 큰 실력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광대한 관찰력을 갖기 위해서, 혹은 큰 가치를 가지려면 이렇게 심원하다, 뭐 광대하다 이런 말을 이제 하잖아요. 이런 용어를 쓰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가치가 크게 나가려면, 아니면 가격이 그냥 크게 나가려면 아주 가격이 비싸지려면 정화는 갑목이 있으면 돼. 명리 용어로 인정이라고 하죠. 인정. 정화로 목을 끌어들인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목이 정화에게 불을 지피는 것은 인화가 되는 거죠. 목이 정화를 생하는 것은 인화가 되고, 정화가 목을 끌어들이는 것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가 목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걸 인정이라고 하고, 목이 정화를 생하는 것을 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과 인화의 차이점은 서로 발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말해서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내가 돈을 보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인화예요. 그런데 나는 미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용처를 정해놓고 돈을 구하러 다니는 것은 인정이라고 해요. 비슷한 말 같은데 이 둘은 성공과 실패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물론 지금 그 의미가 다른 것까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나중에 공부도 더 해야 되고 기초부터 또 다시 파고 파야 돼요. 이런 것들을 첨예하게 나누는 고객을 만나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런 고객들을 만나지 못하면 실제로 인정이냐 인화냐를 크게 나누어서 쓸 필요는 없어요. 통변을 할 때는 실력적 가치가 높다, 점수가 좀 높으시네, 괜찮은 실력을 지니셨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화에 대해서 말을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개수에게 신금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수원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인품이 좋으시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정화나 이 계수는 가격과 가치로 나누는데, 가치를 또 나누면은 그 가치라고 하는 건 철학적 가치라, 철학적 가치와 어떤 시장적 가치로 또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수라고 하는 것은 심오한 철학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계수는 심리적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라고 하는 것도 금전적 부자가 되는 것과 심리적 부자가 되는 것은 의미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진짜 부자와 심리적 부자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부자가 더 부자냐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금전적 부자가 더 부자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광대한 용어가 있는데, 덕은 숭상하고 이 업, 이론, 이론 광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광대라고 하는 것은 업의 광대를 말하는 거예요. 넓을 광자, 큰 대자. 그래서 업이 넓게 펼쳐지는 것을 광대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경금이나 신금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나 환경적 요청, 사회적 요청에 의해서 제품을 만들고 상품의 쓰임에 따라서 상품을 재구성하려고 하면은 임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때 이제 임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시대적 요청이라고 하고요, 환경적 요청, 사회적 요청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는 우리가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시대적 요청, 그 시장이라고 하는 환경, 혹은 그 사회가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계수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 요청과 환경적 요청은 거의 변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없었어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시대적 요청을 바꾸란 적이 없었고, 항상 이념은 같았죠. 진실을 말하자면 계수는 시대적 요청, 환경적 요청이 바뀔 까닭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이런 철학적 가치는 시대적 요청과 다르게 항상 인간들에게는 변함없이 똑같은 것인데,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념도 있고 철학적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정화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 정화는 사람을 만나면 각기 다른 성격을 내죠. 각기 다른 관계를 맺는 것이 서로의 요청에 따라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정화가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사람은 대인관계가 되지를 않아요. 요청에 따라서 달라지라고 했는데 항상 무슨 촛불의 가치라든가 태극기 부대 논리처럼 서로 자기한테 해당되는 진실만 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화의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이고 환경적 요청에 맞추어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계수는 자기에게 맞추어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정화는 시대적 환경의 그 환경을 받아들여서 뭔가 경금이나 신금을 내야 되는데, 경금과 신금은 내가 시대적 요청과 환경적 요청에 의해서 내놓은 것이 달라지는 거니까, 경금과 신금은 정화라고 하는 수많은 경험과 경력 그리고 임수의 쓰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건과 신금은 움직인다. 그렇지만 간목과 을목은 움직이지 않는다.